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아파트는 송도 SK뷰. 송도 SK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인천제철 1호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3번 출구에서 거리는 약 470m, 도보로 가면 약 7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SK뷰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도 SK뷰는 2100세대 총 11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9년도 7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층은 30층에서 4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34, 3-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31%, 건폐율은 11%입니다. 이때 분양가를 한번 알아보면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죠.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층 기준으로 그냥 최저가네요. 최저가가 3억 9,630만원에서 최고가는 4억 4,260만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그 최고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9월 달에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는 6억 3,800만 원에 2023년 2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돼가지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 그 51% 그 정도 지금 하락한 그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SK뷰 전면에서부터 걸어가면서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뷰 건너편에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데는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의 그 상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터 테라스하고 송도 SK뷰 양쪽 정문 쪽 서로 마주 보면서 상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웬만한 생활 편의 그런 시설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SK뷰 쪽 상가에 또 없는 거는 길만 건너면 건너편에 있고 또 맞은편에 송도 더 테라스 쪽에 없는 상가는 또 이쪽에 송도 SK뷰 쪽에 또 서 있기 때문에 서로 보안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큰 상권을 그렇게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정문이죠. 정문이고 상가가 2층으로 지금 구성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스테이터 테라스 상가도 지금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있네요. 병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부동산, 카페,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게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 있어가지고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할 것이 없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네요. 예, 모든 것이 지금 보니까 병원, 한의원 이런 것들도 있고 다시 SK뷰 상가 쪽에 보면은 또 이쪽에도 음식점과 그런 편의점 이런 게 지금 다 있고요. 저 멀리 쪽에는 송도 809의 그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약국도 보이고 건강 그런 필라테스 그런 건강을 위한 그런 것도 보이고. 네, 그럼 지금은 이제 그 SK뷰 단지 내부를 한번 진입하면서 내부의 풍경,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대수가 2100세대 총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넓은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중앙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층수도 30층에서 43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전망이 좋은 그런 아파트죠. 네, 색상도 참 차분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색상을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이곳은 중앙통로에서 지금 올려다본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중앙통로도 상당히 넓고 어린이 놀이터도 곳곳에 있고요. 중앙통로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한 지가 여기가 2019년도 입주했으니까 지금 4년 차네요. 4년 차 아파트니까 아직도 이제 그 깨끗하죠. 신축 아파트라고 상당히 깨끗하고 주변도 아주 뭐 잘 그런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중앙 통로가 상당히 그 넓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올려다 보면 아파트도 상당히 그 동간 간격도 넓고 또 모든 그 조망권도 잘 활용 조망권도 확보하기 위해서 잘 그렇게 아파트들이 지금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쪽은 들어가 보면 여기도 뭐 카페, 티하우스, 예, 티하우스네요. 여기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티하우스가 있고요. 그 앞쪽에는 정말 넓은 그런 광장이 나옵니다. 넓은 광장에 조형물도 있고 그 앞쪽에는 테이블과 파라솔도 있고 저 위에서 내려다봐도 여기는 뭐 좀 조망이 잘 나오는 그런 곳이겠습니다. 예, 여름에는 파라솔을 펼쳐놓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차 한 잔도 할 수 있고 여기는 굉장히 그 넓은 잔디 광장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심차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광장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돌면서 한번 올려다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굉장히 맑고 그런 날이죠. 약간 뭐 약간은 좀 쌀쌀한 날씨지만 그래도 하늘이 맑고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이 1월 30일이라 내린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진 않았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저 조명을 켜서 또 분위기가 좋은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놨군요. 다시 중앙 통로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굉장히 이쪽도 여름이 되면 나무의 나뭇잎들이 이제 좀 우거지면은 상당히 그 운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지금 산책을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어린이들이 지금 잔디 광장을 걷고 있는 그런 풍경도 보이고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 광장 쪽으로 지금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고 아파트의 그 조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층수도 높고 또 이 광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광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앙 광장이 넓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예, 지금 잔디 광장 쪽을 지금 계속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광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정도 광장이면은 어린이들이 이제 저 잔디 광장에서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놀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통로도 있고요. 네. 저쪽은 또 이제 그 물놀이장인가요?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저는 물놀이터가 많네요. 물놀이장. 예, 저기에 이제 그 물이 아래쪽에 이제 물이 채워져 있고 위에서 또 물이 이제 그 쏟아지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 물기를 따라 가지고 또 미끄럼틀도 타고 굉장히 여름에는 이쪽이 굉장히 활기찬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물놀이터가 있고요. 쭉 걸어가면은 이제 이 중앙 통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외곽은 안 돌고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통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통로를 걸어가면서 아파트를 올려다봐도 시원스럽고 뭐 주변이 굉장히 탁 트인 그러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멋진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도에서는 아파트들이 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모두 아파트들이 깨끗하고 멋집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이제 조금 더 걸어가 보면은 이제 이쪽은 아마 반대편 쪽, 아까 정문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후문 쪽, 반대편. 후문 쪽에 지금 보이는 쪽은 이제 2월 20일 강에 입주하는 호반서 및 송도네요. 지금 호반서 및 송도가 보이고 있고, 호반서 및 송도와 후문이 이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군요. 그 후문도 이제 저쪽에 호반서 및 송도가 입주를 하면 이쪽도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곳은 이제 후문 쪽입니다. 후문에서 바라다 보면 맞은편에 있는 호반섬의 송도도 보이고, 지금은 이쪽이 좀 조용하지만, 저쪽에 이제 호반섬의 송도가 곧 입주를 하면 이쪽도 굉장히 그 활성화된 그런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쭉 걸어가니까 거의 이제 후문 쪽에 다 왔네요. 후문 쪽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그 송도 SK뷰 단지 내를 돌면서 간략하게 단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송도 SK뷰도 뭐 어느 단지에 비교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송도 SK뷰를 같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아파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